편을 찾아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추보 보시면 추보 들어보시면 추보 보면 참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공동기도문 하면 이게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먼저 저희들의 지난날의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친구들과 싸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난날 저희가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그 아랫절에 성시교독.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인자하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사사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기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니라. 마치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외부 찬양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4학년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소년부 공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우리 친구들 낯설어요? 네. 낯설죠? 근데 금방 한 달 정도만 되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찬양도 아마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배워보는 마음으로 앞에 계신 우리 율동 너무나도 잘하시는 두 선생님 보면서 같이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어때요? 이런 찬양 불러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죠? 네. 네. 어떤 찬양인지 배워보는 시간이었고 우리 다시 한번 할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신나게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선생님, 히터 친구들 추워요? 아니요. 네, 꺼도 될 것 같죠? 네. 꺼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의 욕을 살아 나를 구원하셨네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의 욕을 살아 나를 구원하셨네 감사의 욕의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감사해요. 감사해 여기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네, 이런 찬양입니다. 다음에 하면 잘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다음 찬양은 더 신나고 열정적인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춤추는 세대라고 알아요? 모르죠? 네. 민영부에서 소년부로 올라왔으니까 좀 찬양이나 이런 수준도 좀 높아져야겠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추는 세대 들어주세요.
생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생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년부에 올라온 4학년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4학년 친구들이 소년부에서 드리는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마음 깊이 새겨서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는 믿음의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찾으셨나요? 오늘 말씀이 짧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소년부가 꽉 찬 거를 전도사님은 처음 봐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소년부 친 기존에 있던 소년부 친구들이랑 두 번 보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렇게 소년부가 부쩍부쩍한 걸 처음 봅니다. 그 친구들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꼭 게임을 해야 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레크레이션 대신에 OX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칠판 있죠? 칠판 없어요? 한율이 칠판이 없다고 하네요. 네, 이 칠판에 어떤 용도냐면 이제 OX 퀴즈를 나갈 텐데 O 또는 번호, 그 다음에 주관식까지 있어요. 내가 써야 하는 거. 그래서 이 퀴즈를 맞히는 친구들에게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점수를 모아서 1등 시상하고, 그리고 또 말씀 노트 받았을 거예요. 말씀 설교 노트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매주 하는 말씀을 잘 본인 나름대로 기록을 해서 이거를 또 제출해주면 잘 쓴 친구 두 명을 시상하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네. 그러면 근데 우리 친구들 4학년 친구들은 이제 4학년 친구들은 저번 주에 전도사님 설교를 못 들었죠. 네. 그래서 뭐 문제가 나와도 못 맞출 거예요 아마. 근데 한번 경험삼아 해봐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형 누나들 하는 거 보고. 네, 우리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네, 적극적으로 맞춰주세요. 1번 문제.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말씀은 어디일까요? 1번 요한일서, 2번 요한이서, 3번 요한삼서입니다. 사랑의 힌트,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디일까요? 네,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모르겠으면 찍어도 돼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4학년 친구들 전도사님 설교 집에 가서 찾아들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4학년이 맞추고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맞췄어요? 맞았어요. 1번이에요. 네, 요한이 1성입니다. 1번. 네, 잠시만요. 그 맞춘 친구들 한번 손 들어줄래요? 네, 맞춘 친구들 성훈 선생님 기록해주세요. 네. 그리고 네, 1달란트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 1번 조건적인 사랑, 2번 무조건적인 사랑. 쉽죠? 이거는 저번 주에 안 들었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 맞춰보세요. 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아니 아무래도 이상해요. 아, 네. 4학년 애들은 전도사님 설교를 찾아 듣는 것 같습니다. 네, 2번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맞춘 친구 손 들어주세요. 맞춘 친구들. 네, 맞춘 친구들. 네, 한 조금만 들고 있어주세요. 네, 기록 선생님이 할 때까지. 정답이 1번이에요. 네? 정답이 2번이에요. 2번이지. 2번입니다. 정답 2번.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조금씩 어려워질 거예요 아마. 자, 이것도 쉬운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OX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네, 이건 좀 성경을 듣고 배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전원이 맞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이나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땡땡은 언제나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강조했던 거예요. 뭘까요? 땡땡은
언제나 나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이거 진짜 한 두세 명만 맞춰도 전도사님은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뭘까요?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찍어야 합니다. 맞아요. 수많은 단어 중에서 찍어야 돼요. 근데 힌트! 기역 디귿입니다. 네, 알겠죠, 뭔지. 이건가? 아, 그래요? 오, 대단한데.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아, 힌트를 괜히 줬나? 네, 다 맞았습니다. 네, 다 맞았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거. 언제나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뭐냐면 기도는 나랑 같이 놀기 원하는 친구가 우리 집 현관문에 와서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 문에 노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내가 기도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노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도 어렵지만 그냥 알아주세요. 이런 말도 있구나. 네. 5번 문제입니다. 이건 주관식이에요. 이거는 각자가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들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안을 뭐를 함께 보내는 거라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네, 한번. 근데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우리 친구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세요. 이건 시간 조금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도 칠판은 없지만 그래도 네, 본인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다 됐나요? 다 적었어요? 오케이, 그럼 3, 2, 1 들어주세요. 네. 기도, 믿음, 사랑. 사랑, 믿음, 우리. 동혁이 뭐라고 쓴 거야? 부모님과의 생활. 그 다음에 성화는? 성화 못 썼어? 그 다음에 서현이는? 사랑 기도. 우리 민준이는? 예배하고 뭐라고 쓴 거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네. 다 우리 친구들 표현이 정말 진심 어린 표현 같아요. 이렇게 순수하고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2달란트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봤죠? 다 같이 제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부제고, 네, 진짜 제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 초등학생 상담 지원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걱정거리가 뭐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하늘이는 키가 얼마나 클까? 이런 거 걱정되죠. 네, 민준이. 눈이 얼마나 나빠질까? 아이고,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다른 염려, 걱정 있어요? 네, 이처럼, 봐봐요.
상담 지원 현황을 봤을 때 스트레스 대박이다. 5위가 공부와 진로였어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적이 더 잘 나올까? 다음에 4위가 성격이었어요. 성격이 본인이 스스로 봤을 때 성격이 너무 못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3위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뭘까요? 학교 가서 공부, 학원 학교 끝나고 학원 가서 공부, 학원 끝나고 또 태권도 가서 운동하고 또 집에 와서 엄마 잔소리 듣고 이런 게 다 스트레스죠? 네, 이렇게 5, 4, 3, 2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2위하고 1위가 컴퓨터 인터넷 사용, 그 다음에 인간관계였어요. 컴퓨터 인터넷 사용, 저번 주에 기도문 작성을 한번 하는 걸 보이는 라디오 기억하죠 친구들? 예. 거기서 보이는 라디오에서 기도문을 전도사님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배틀그라운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엄마가 자꾸 배그를 못하게 한대요. 네, 그래서 그 인터넷 컴퓨터 사용 이런 거, 그 다음에 1위가 인간관계. 이건 좀 전도사님도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보통 네, 사회생활하거나 아니면 좀 컸을 때 좀 고민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위가 인간관계여서 요즘 그 세대가 좀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전도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괜찮아요? 네. 민준이 인싸라서 괜찮을 거 아니에요? 민준이 어딜 가나 잘 어울리잖아,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아까 4학년 여기 처음에 왔는데도 이제 다 민준이 곁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네. 자, 실제로 했었던 이제 전도사님이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나이 때 뭐였냐면 전도사님은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랑 키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이 친구들 관계를 왜 걱정을 했냐면 전도사님은 지금 이렇게 전도사님이지만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많이 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때리고 괴롭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전도사님 곁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성격을 이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성격도 줄이고 싸움도 안 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다정하게 잘 해주고 이러니까 또 친구들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전도사님의 걱정거리는 그거였고 또 두 번째로는 키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전도사님도 키 크고 싶어서 중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끝나고 형들이랑 새벽 4시까지 농구를 했어요. 네, 근데 네, 새벽 4시까지 농구를 했는데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농구를 했는데 오히려 키가 안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시간에 자줘야 되는데 잘 시간에 안 자고 무리하게 이제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더 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교회에 동생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랑 친한 동생이었어요. 친한 동생은 키가 크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10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졸리지 않아도 안대 쓰고 그냥 바로 누워 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 하잖아요, 키는. 근데 그 친구의 부모님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잘 시간에 무조건 안대 쓰고 자고 10시면 땡 하면 자고 하니까 지금은 키가 183인가 그래요.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전도사님도 좀 후회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좀 많이 잘 걸. 우리 친구들 키 걱정하는 친구들은 10시 땡 하면 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표정이 어때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뭔가 걱정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나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편히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겨울 성경학교 때 1주차 때 제목이 뭐였죠? 주기도문. 맞았어요, 민준. 네, 주기도문이었어요.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로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오늘 설교 말씀이에요. 과연 그 뒷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사 여기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걱정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와 같은 걱정을 하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 새가 먹을 걸 심나요? 새가 자기 먹을 걸 챙기고 막 그래요? 아니요. 네,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먹고 살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저새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단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들의 백합화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누군지 알죠?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어요? 가장 부인도 많고 가장 부자였던 왕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화려하게 입었던 옷도 이 꽃의 영광보다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똑같은 점. 인간이라는 점에서 똑같죠? 네, 인간이라는 점에서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늘 걱정,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감사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와 공통적인 부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은 그 걱정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염려하는 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 남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믿음에 작고 큼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8절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네, 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작다라는 말은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봤던 본문 말씀 33절 위에 있는 말씀이죠. 30절, 6장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 있었더냐 믿음이 작은 자다. 아멘. 여기서 보면 믿음이 크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믿음이 작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의 전도사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염려와 걱정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라고 칭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하늘. 천국이죠? 네. 천국.
천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말해요. 말이 어렵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예를 한번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동네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이웃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고 이렇게 다리 다친 친구를 도와주고 옆에 이제 있는 여자애들도 여자야도 도와주고 하면서 이웃의 어려운 부분을 늘 도와줬어요. 이 할아버지는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데 본인 몸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섬겨주시는 그런 분이셔서 모든 동네 주민들이 이 할아버지를 다 인정하고 이 할아버지를 높게 평가했어요. 이렇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치고 내가 있는 곳에 이제 은혜가 넘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예를 들어보면 다니엘, 우리 다 알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맞아요. 착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서 살아남음으로써 하나님을 안 믿던 그 왕부터 옆에 있던 신하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생겼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쟤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쟤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생활을 잘해야겠죠. 욕하거나 때리거나 이러면은 쟤 교회 다니는 애가 욕하고 때리면 저게 말이 돼?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나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싶고 이런 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염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배워봤는데 오늘은 염려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에 걱정 대신에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배워봤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네. 좋아하는, 누구 좋아해요? 아이돌 좋아해요. 아이돌 좋아해요? 그쵸. 내가 그 사람을 닮고 싶다. 우리 친구들이 아이돌을 좋아해서 내가 아이돌처럼 되겠다, 연예인을 꿈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많이 춤 연습을 했는지 또한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만큼의 노력. 그렇게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그 사람과 비슷하게나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이돌같이 되고 싶으면 아이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내가 예수님처럼 진정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사셨는지를 알아봐야, 그것을 알고 나서 내가 그대로 실천해야 예수님과 같은 모습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네? 맞아요.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 강민이? 네, 강민이 맞았습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디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구약에는 안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신약에서도 앞부분인,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태어나는 시점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신약 사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신약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에네그린처럼 사셨어요. 왜 에네그린처럼 사셨냐? 그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엄마 아빠랑 고향길을 떠나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 친구들 정도 나이대가 됐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그의 부모님은 놀랐어요. 예수님이 어디 갔지? 내 아이가 어디 갔지? 이렇게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볼 법한 곳을 찾다가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예수야, 너 왜 여기 있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벙찔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은 그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나이까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12살의 대답이에요? 이게 소년부의 대답인가요? 네,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뭔가 남달랐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또 습관처럼 기도를 하셨고 그렇게 성장을 하셨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 죄를 위하여서. 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바라는 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제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이제 꼬마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꼬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꼬마 예수님이 되는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결단 찬양 하도록 할게요. 결단 찬양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결단 찬양을 부름으로써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걸 위해 기도를 하냐? 오늘 우리는 염려 걱정 대신에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배웠죠? 맞아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 한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니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과 아뢰는 믿음의 축복이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걱정한들 그 어떤 것이 해결되겠으며 우리가 염려한들 어떤 상황이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나한테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의 염려 걱정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 소년부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한 번 더 말을 하도록 할게요. 이 우리 친구들 오늘 다 헌금을 냈어요. 그렇죠? 이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받아왔죠? 헌금을요? 아니에요? 받아요. 맞아요? 네. 우리 친구들 용돈 받죠? 안 받아요? 안 받는 친구도 있고 받는 안 받는 친구들은 그거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글쎄 용돈 좀 달라고 한번 부모님이랑 뭐 진지하게 상을 펴놓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없는 친구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용돈을 받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5,000원을 받는다 하면 그것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1,000원 정도는 내가 하루를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있지만 참아서 이 1,000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헌금을 드린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헌금을 나의 용돈을 떼서 드린다면 그것이 성장해서도까지 올바른 헌금에 대한 인식, 올바른 헌금관을 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같이 어렸을 때 그 담당 전도사님으로부터 헌금에 대해서 배웠어요. 헌금은 용돈을 모아서 가져오는 것이다. 부모님께 받아서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참아서 그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부터 한 번도 부모님께 타서 헌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뭐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 기억하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본받아서 또 우리 친구들도 용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정성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땐 어떻게 하죠? 네, 기도할 땐 무릎을 꿇어주시면 됩니다. 다 꿇을 때까지 기도 안 할 거예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아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금액보다도 또 훨씬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찬양은 일어서서 기도는 무릎 꿇고 우리 청년부, 아, 소년부 표어입니다. 네,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소망 산의 소망 가득 품에 너를 축복해 세상 향해 나아가는 너를 축복해 너의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향하고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늘 소망 하늘 소망 가득 꿈에 너를 축복해 세상 향해 나아가는 너를 축복해 주기도문 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우리 4학년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소년부 예배인데요. 원래 이게 1월 첫째 주에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여러분 이제서야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가움이 1월, 2월, 3월에서 3개월치가 모여 한 번에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감사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유년부 예배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유년부 예배 지하 1층 안 갔다 왔죠? 다른 친구들은 우리 예배 드리는 곳은 여기 2층 다윗성전이니까요 잊지 않고 10시 50분 늦어도 11시까지 꼭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서먹서먹하죠? 아 저 사람은 누구인가? 왜 앞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을까? 아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네. 어색하죠? 네, 우리 이제 서로 이제 소년부 생활이 한 3년 정도 돼요. 1년이 52주니까
156번을 최소한 만날 수 있고 성경학교도 하고 겨울성경학교도 하고 토요일에도 만나고 길가라도 만나고 또 이러다 보면은 한 200번 정도로 만날 우리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서먹서먹함보다는 반가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년부 선생님들을 앞으로 나와서 소개시키는 자리를 갖도록 할게요. 소년부 선생님들은 신발을 드시고 이제 앞으로 나와주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얼굴도 익힐 겸 인사도 할 겸 앞에 쭉 다 나와주시고요. 전도사님도 앞으로 오셔야죠. 네. 오셔가지고 네. 우리 5, 6학년 친구들은 선생님들 알고 있죠? 1년 동안 몰랐다면 지금 다시 한번 알아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누구였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담임 선생님들 맡으신 분들, 우리 친구들이 잘 얼굴 기억했다가 나중에 더 반갑게 맞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 기준으로 옆에 있는 선생님들부터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년부 항상 예배 준비 다 해주시고 모든 일을 다 세팅해주시고 총괄해주시는 이영태 선생님이시고요. 박수로 우리 맞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학년 2반 또 담임 맡고 계시는 김태현 선생님, 네. 우리 설교 맡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김도엽 전도사님이시고요. 우리 4학년 1반에 담임 맡고 계시는 박소은 선생님이고요. 또 5학년 2반 김태현 선생님과 같은 집에 사시는 박이수 선생님, 네.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신 또 4학년 2반과 1반을 같이 연락해 주시고 있는 박분열 선생님, 그리고 6학년에 담임 맡고 계시는 이혜린 선생님, 우리 찬양 율동 같이 해주시는 이영경 선생님, 네, 인사 안 하시고 그냥 네. 그리고 우리 5학년 1반에 담임 맡고 계시는 신현재 선생님, 같이 담임 맡고 계시는 유호근 선생님, 저는 총무를 맡고 있는 송성훈 선생님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다 외우실 리가 없잖아요, 그쵸? 한 번에 우리 같이 알아가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주 맡고 계시는 네, 박민지 선생님도 계시고요. 네. 자, 이제 한번 단체로 인사할까요? 차량 형님,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다 신발 들고 뒤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럼 이제 우리 얼굴 못 맞으신 분, 4학년 친구들 있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뒤에서 신발을 갖고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자신의 신발을 들고 앞으로 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에 그 찬양 가사 좀 틀어주세요. 뒤에 보면 볼록볼록배 찬양 있거든요. 뒤로 넘기시면 있으실 거예요. 볼록볼록배 저것도 친구 주셨네요. 볼록볼록배가 네, 반짝반짝인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년 친구들께 나왔는데요. 다행히 키가 저랑 비슷해가지고 위화감이 덜 듭니다. 자, 우리 다 1년을 샀으면 우리 먼저 화장하는 찬양 할까요? 5학년 6학년 친구들과 선생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눈
이 좀 아직은 어색하지만 우리 같이 잘 지내봅시다 하면서 네, 반가워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자, 차량 경례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발을 다시 들고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6학년 친구들은 원래 환영회 때 과자도 주고 이러는데 과자를 못줘서 미안하고요. 아마 기억을 거스르면 여러분이 4학년 때 선물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주고 보시면 우리 반대정 있어요. 여러분 4학년 친구들은 5,6학년 친구들도 관심 있게 보였지만 4학년 친구들도 더 관심 있게 보셔서 우리 선생님 누구지? 한번 이렇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 앉으셨죠? 네. 아직은 이름도 잘 모르고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가 점점 알아감으로써 네, 기쁨이 넘치는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광고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보시는 것들도 여기서 보시고 또 선생님들 통해서 연락 받으시면 돼요. 오늘 예배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예배 어땠어요? 짧았어요? 길었어요? 어땠어요? 짧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보통 여러분 영화 보고 애니메이션 보면 2시간 후딱 가잖아요. 그쵸? 우리 예배는 1시간이 조금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아쉽지만 이 아쉬운 시간이 매주 다가와서 그래도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즐거운 모습으로 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OMT 기를 또 준비하는 거.